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이슈는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면 연준이 이제 그 강하게 긴축에 나서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시장에서 일단 상당히 좀 주목하는 점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망치는 4월 CPI가 전월 8.5%에서 8.1%로 일단 약간 둔화가 되고 일단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6.5에서 6.0으로 일단은 둔화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시중에 좀 상존하기 때문에 좀 시장 좀 지켜보자 이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불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화되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난 6주간 연속 좀 매도를 나보인 것은 시장의 부담이지만 매도 강도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29.85%에서 월요일 지난 금요일 날 30.05%로 지분율은 약간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일정 부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일단은 2673 기준으로 PBR이 1배인데 지금 2644이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고 PR 기준도 약 9.7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지금 코스피가 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굳이 이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그런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일단 변화되는 측면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이 조정된 기업들 일단은 뭐 기업의 이익이 높아졌다기보다도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서 기업의 이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일단 태양광 쪽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대표 태양광 업체인 OCI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론이 여전히 좀 중요하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최근에 유가 뭐 고유가 시장 환경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OCI가 강점을 갖고 있는 폴리시콜 관련해서 업황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이 강세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실적도 분기 대비 이제 계속해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약 19%, 영업이익은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도 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약 11%, 영업이익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기 단위별로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좀 4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CI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외국인들이 약 5월 6일 지난 금요일까지 약 1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역시 약 35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업황과 수급, 실적 모두가 일단은 좀 부합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OCI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